청승이 있는 사람은 예.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. 파트너를 맺든 어. 베프를 하든 네. 내 러버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선생님께 여쭤본 게 제 진심이 들어있는 겁니다. 네.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 운은 타고나지 않은 것일까? 내가 어떻게 해야 운이 더 좋아질까? 제가 제 진심도 담겨져 있습니다. 이거는 운명에 관한 질문이구나. 자,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. 사람은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. 네. 몇 월 몇 시에 며칠 날에 태어나고 며칠 날에 죽는다가 사람은 정해지는데 유독 사주 팔자의 날짜를 따졌을 때 내가 참 더러운 날짜에 태어난 거야. 안 좋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. 아까도 설명이 앞전에도 있었지만 뭐 인동살, 기문살, 팥살, 겁살 뭐 청승살, 청팔살, 뭐 살은 어마무시해. 네. 그러한 살들이 껴있고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풀리지가 않아. 뭘 해도 돈도 안 되고 인간도 내 옆에 버텨내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기가 죽거나 자살을 생각하거나 포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탈출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. 먼저 자기 운명을 해석을 해야 돼. 우리 같은 제자나 이제 하다못해 이제 사주 명리학 철학이 됐든 팔자라는 것 자체를 타고난 운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의 운을 초년, 중년, 말년을 읽어. 딱 읽었는데 나한테 문제점을 이제 제일 먼저 뽑아내야 돼. 살이 많다. 그러한 살들이 몇 개가 있고 나쁜 살만 있나? 아닙니다. 사람에겐 나쁜 살도 있고 좋은 살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확히 분리해서 일단 비교를 합니다. 그리고 나한테 행운의 숫자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. 자, 0에서부터 1까지 자, 이 10개의 숫자가 우리 운명에 작용을 하는데 나는 행운의 숫자가 몇인지를 알아야 돼. 그러면 예를 들어 나한테는 1이 행운의 숫자다. 1살, 11살, 21, 31, 41, 51 이런 식으로 네. 내 맞는 숫자를 알아내서 그 숫자의 10년 대운 네. 왕운을 집어내야 돼. 그러면 일단 좋은 거는 다 확보를 하지. 그 다음에 나한테 되게 안 좋은 살은 네. 어떻게 살을 대처하느냐. 그러면 우리가 늘 내가 얘기하듯이 정화작용, 중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청승이 있는 사람은 예.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. 파트너를 맺든 베프를 하든 네. 내 러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시키는 걸로 찾고 그 다음은 오행을 봐요. 예. 나는 화가 많아. 나는 금이 많아. 이 화, 수, 목, 금, 토라는 다섯 개의 기운 중에 가장 넘치는 기운과 가장 부족한 기운을 알아내. 그 다음에 가장 부족한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. 나는 토가 부족해, 예를 들어. 네. 그러면 토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. 같이 상생을 하고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 다음은 띠를. 네. 나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띠를 만나는 거야.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행운의 숫자를 알아낸다. 그 다음에 나한테 오행의 기운에 가장 좋은 거와 나쁜 걸 알아내서
이 부족한 기운을 채울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난다. 그 다음은 띠. 나랑 가장 합의가 되고 나한테 귀인이 될 수 있는 띠를 만난다.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했어. 근데 이걸 언제 만나요? 자, 평생의 운을 보라고 했죠. 그 운에 내가 결혼하는 시점이 포인트가 있어요. 너는 32에 결혼해, 너는 27에 결혼해. 그 포인트가 되기 1년 전서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. 내 주변에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의도적인 접근을 해야겠죠. 자, 1년 전이나 2년 전서부터 내 주변의 기운을 훑어서 그러한 적격자를 찾아낸다. 그렇죠. 그리고 콘택, 접촉을 하고 신뢰도를 쌓고, 그리고 중요한 건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, 여기까지도 했어.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귀인인 거는 알겠는데 네. 도저히 나랑 연결이 안 돼. 그렇지. 그냥 아는 사이는 맞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하고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안 돼. 자, 그럴 땐 저 같은 제자한테 일단은 궁합을 보시고 네. 2년짜를 땡겨 오십시오. 그렇게 해서 나의 운명의 힘든 시기를 넘깁니다. 네.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왔어. 우여곡절에. 그렇다고 우리가 땅에서 발바닥에 흙 안 묻히고 사나? 그건 아니잖아. 네네. 그러면은 섬세하게 내 운명을 1년 단위로 신년 운세를 봐봐. 그럼 올해는 구설이 있고 이별수가 뜨고 사고수가 있고 뭐 이동수가 뜨고 여러 가지 수를 무당이 일러줄 거예요. 네. 거기에 걸맞는 처방을 받아서 1년 단위로 우여곡절을 또 넘깁니다. 네. 그러면은 나는 힘든 고비를 겪지만 남들보다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아, 신은 존재하는구나.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나만 안 다쳤어. 다 사기당하고 하는데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나 계약 안 했다? 그랬더니 그거 다 사기였잖아. 비트코인 다 작살났잖아. 뭐 이런 식으로 위기를 교묘히 넘겨가면서 신의 존재하심을 또 우리는 느낄 겁니다. 그렇죠. 무당이 하는 말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때로는 참고하셔서 위기 탈출. 그렇죠. 100%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마누라, 엄마, 무당 말은 꼭 들으라. 그 괜찮다. 여기서 공개하면 될 것 같고요. 선생님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부자 되세요.